리서치명가 메르츠증권과 삼프로TV가 함께 준비한 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가 드디어 출간됐습니다.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쌓아주고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짚어주는 투자의 필수 코스, 모든 업종별 분석과 전망, 그리고 펀드 매니저를 위한 기초 교육 자료까지 최초로 공개합니다. 2월 8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국 온라인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네, 글로벌 라이브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박연주 선임연구위원. 이분은 요즘 가장 핫한 인더스트리죠. 전기자동차 배터리 쪽 공부해서 하셔서 저희에게 또 한보따리 갖고 오신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래에셋이 요즘 별도로 또 유튜브 방송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맞습니다. 박현주 회장님 나온 코너에 박현주 회장님을 가르쳐 주시러 나온 거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러셨어요? 옆에는 그래도 물론 뭐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고 회장님도 직장인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회장님 옆에 평소에는 잘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럼요. 네. 어때요? 힘들었습니다. 솔직하시다. 다시 안 하고 싶죠. 근데 되게 잘 들어주셔가지고요. 네. 네네. 그러기도 쉽지 않으시네. 그러시더만요. 아주 네네. 적절한 질문 잘 던지고 네네. 적절하게 잘 끊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래서 미래에셋이 잘 돼야 되겠다. 미래에셋 증권이 잘 안 되면 박현주 회장님이 나 증권사도 잘 안 되는데 경제 방송이나 진행해 볼까? 이렇게 마음 먹으면 네. 저의 일자리, 뭐 정프로 일자리 위협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오늘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최근 이슈들 저희가 못 따라간 거 좀 따라잡으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작년에도 핫한 업종이었는데 올해도 계속 좋을 것 같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저는 아직도 나올 얘기들이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우선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망치들, 네. 그러니까 향후 5년 동안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것인가는 전 여전히 되게 시장에서 좀 실제보다는 좀 네.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테슬라를 주도를 해서 예. 전기차 가격이나 배터리 가격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테슬라가 한국 테슬라 모델 3 가격 인하한 거 보셨어요? 가격. 네, 정부 가 요거 이상 비싸면 보조금 네. 안 줘요라고 했던 요 라인보다 네. 딱 밑으로 그러니까 저도 가격을 약간 책정했더군요. 네네. 중장 네. 가격보다 꽤 내려간 가격이죠. 그렇죠. 네. 모델 3 롱레인지만 해도 6천만 원 이하로 나왔으니까요. 네. 근데 보조금 받으면 5천만 원대 초반으로 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테슬라는 그렇게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모든 걸 다 다운로드 받는 옵션으로 만들면 되니까 2천만 네. 원 넘으면 보조금 안 줘. 그렇더라도 테슬라의 자동차는 1,900만 원으로 팔고 3,000만 원어치 옵션 다운 받아야 시동이 걸리도록 전지는 네. 500만 원, 후지는 700만 원. 아, 네. 네. 근데 어쨌든 뭐 그까지는 아니지만 예. 6,000만 원 이하의 가격을 낼 수 있는 거는 이미 이제 규모의 그렇겠죠. 경제가 상당히 되고 예.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되면 이제 가격 컨트롤도 네.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뜻이기도 할 거예요. 원가 경쟁력이 생겼으니까 그게 예. 가능한 부분이고요. 올해는 어떤 게 좀 이슈가 돼서 그러면 전기차 업종들이 좀 모멘텀을 상승 모멘텀을 받을 걸로 보십니까? 저는 일단 배터리 가격 하락이 좀 본격화되면서 예. 이 전기차의 가격 하락도 더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한 중기에 전기차 판매량 전망치들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앞서 테슬라 경우도 말씀을 드렸지만 테슬라가 그 가격에 나오게 되면 경쟁하는 차들이 다 가격을 낮춰야 되거든요. 그러겠죠? 예. 그렇게 되면 뭐 테슬라가 5천만 원에 살 수 있다 그러면 다른 경쟁사들은 4천만 원 이런 차를 내야 될 거고 네. 그렇게 되면 내연기관과의 가격 차이가 상당히 좁혀집니다. 그러면서 판매량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저는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망치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네.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전기차는 원래 비싼 게 아니라 네. 조금 만들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안
돼서 비쌌던 거였던 거예요? 그 부분이 사실 컸죠. 왜냐하면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예. 네. 그래서 테슬라처럼 1년에 100만 대 가까이 전기차를 팔게 되면 네. 가격을 더 낮출 수가 있는 거고 배터리 기술도 이제 테슬라가 주도해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테슬라에서 얘기하는 게 앞으로 몇 년 안에 2만 5천 달러 전기차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와. 네. 그렇게 되면 또 시장도 네. 굉장히 빨리 커지겠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전기차 시장은 어느 정도 규모 늘어날 걸로 업계 전체로 봅니까? 작년에 이제 전체 신차 판매 한 4% 정도가 전기차였었고요. 네. 대수로는 한 280만 대 정도 됐었습니다. 예. 올해는 뭐 전망 기간마다 좀 다르지만 대체로 한 400만 대에서 500만 대 정도 수준으로 전기차로?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목표나 혹은 예정은 어느 정도예요? 올해 4,500만 대 중에? 테슬라가 공식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의 전방적인 추정치는 한 80만 대에서 많으면 정도? 한 90만 대 중반 이 정도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4대 중 한 대, 한 5대 중 한 대 정도가 네. 올해 테슬라일 것이다. 알겠습니다. 애플 최근에 몇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애플카 네. 만든다 뭐 등등. 네네. 그게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는 저거 누가 받아서 조립하지 이제 이 이슈이긴 한데 네. 전기차 업종 혹은 배터리 업종에서 바라보는 그 뉴스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시장이 커진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실 기존의 자동차 전기차 시장이 왜 빨리 못 컸느냐에서 예. 사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동차 업체들의 의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기차로 가게 되면 예. 스스로 이제 카니발라이제이션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더 싸고 더 좋은 전기차를 낼 수 있지만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네 예. 속도의 조절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렇지만 애플 같은 회사가 또 알리바바, 바이두 이런 회사들도 사실 다 최근에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거기는 회사들이죠. 카니발라이제이션 걱정할 네. 게 없는 그렇죠. 업체들이죠. 그러면서 자금력도 있고 상품성도 상당히 좋게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이 있고 예.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 회사들이 내는 전기차들은 또 굉장히 섹시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시장의 성장을 더 가속화시키는 아.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테슬라 혼자 뛰던 사실상 앞에서 그냥 그 요즘 그런 표현 쓰더군요. 그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는 시장이라고 테슬라가 네. 혼자 가던 시장에서 네. 이제는 다른 플레이어들이 뛰어들기 시작한다는 신호를 읽었다. 네. 그럼 좀 더 전기차 시장이 빨리 확대될 거고. 그렇죠. 네. 그럼 기존의 이제 전기차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도 더 빨리 전기차로 올마할 거고.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배터리 회사들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네요. 이러나 저러나.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이슈가 뭐 결과적으로 현대차와는 조금 약간 뭐 노이즈가 있었지만 네. 그 이슈가 나왔을 때 배터리 업체들 주가들도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실제로 애플카가 나오냐 안 나오냐를 떠나서 네. 사실 전기차와 자율주행이 지금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새로운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과 자금력 있는 업체들은 상당히 지금 들어오고 싶은 상황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시장의 확대가 더 빨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얘기는 언제쯤이면 보통 이제 슬슬 뭐 단계별로 좀 다릅니다만 네. 구현이 잘 될 걸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어요. 사실 근데 레벨 4나 5는 일반적으로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레벨 3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상당 부분 기술적으로 가능해졌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벨 3가 뭐죠? 우리 또 여기서 잠깐 복습 좀 하고 가게 해주세요. 아, 네. 레벨 3라고 하면은 예. 일단은 이제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부분들은 레벨 2나 레벨 2.5 정도로 평가를 받는데요. 예. 자동차가 일반적으로 뭐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드라이버가 그러니까 네. 운전자가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있어야 되고 핸들에 손 떼면 네, 핸들에 손도 네. 아, 그게 레벨, 2단계. 네, 그거까지는 다 2단계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이제 사실 홍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이제 구글 같은 진영에서 계속 막 반박을 하는 게 그래도 이거는 소비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해야 되니까 사실상 2단계다. 예. 2.5단계. 뭐 2단계에서 어드밴스된 단계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2단계라는 거고요.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 사고 시 책임이 제조사에게도 넘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3단계는 네. 운전자가 뒤에서 만화책 네. 봐도 되는. 만화책까지 보는 건 좀 위험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네. 네. 그렇죠. 운전자가 직접적으로는 컨트롤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예. 유사시에 이럴 때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동차가 이제 운행을 하는 게 메인이 되는 운전석에는 앉아 있되 네, 네.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3단계만부터는 정말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어느 정도 3단부터 그렇죠. 전화 통화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닌가? 3단계 좀 넘어가야 되나요? 이제 뭐 그쵸 3단계부터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차가 운행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네. 물론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테슬라가 이번에 풀 셀프 드라이빙 베타 버전이라고 출시한 그 부분 네. 같은 경우는 규제만 허락한다면 그리고 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금 나온 거고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3단계는 뭐 향후 1, 2년 사이에 이제 출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 그럼 규제도 대충 그렇게 좀 풀릴 걸로 업계에서는 한 1, 2년 사이에.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올해가 많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난 실적 발표 때 네. 이 미국의 규제 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상당히 많은 부분의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 그래서 대개는 네. 그러면 올해는 그 단계를 높이는 규제에 대해서 토론이 활발한 시기가 될 거다. 그렇죠. 이제 기술적으로 얼마나 완성도가 높은지가 먼저 확인이 돼야 될 것이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 규제 당국과 이제 합의가 계속 되겠죠. 그 기술이 어느 정도 발달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율주행이 단계가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정해질 텐데 그렇죠. 대략은 네. 어떻게 좀 보고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보는 거는 레벨 5까지 가는 거는 뭐 2027년 이후 레벨 예. 4가 보통 2027년 이후를 보고 있고요. 2027년? 네네. 4는 정말 뒷좌석에 앉아서 놀아도 되는? 레벨 5까지 가면 이제 뒷좌석까지 그래요? 앉아서 놀아도 뒷좌석 되고요. 뒷좌석 언제 가요? 레벨 5로 가면 이제 운전대가 없어져도 되죠. 아, 그래서 이제 로봇 택시 사업이 이제 가능해지고 그렇게 된 완전 진짜 자율주행으로 그 가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운전자가 그 전까지는 그래도 수준? 운전자가 일정 부분은 뭐 어떤 알겠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전기차 업계에서는 뭐 그 정도가 우리가 업데이트 해야 될 뉴스인 것 같고요. 배터리 쪽에서는 요즘은 고민이 좀 많은 것 같던데. 네, 저에서 노이즈가 예. 좀 많죠. 네. 뭐가 제일 큰 고민이에요, 요즘 배터리 업체들은? 사고 나는 거? 네. 블라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현대에서 네. 이제 코나 리콜 관련한 뉴스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뭐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 되는 기사는 이제 결국은 현대차가 코나 배터리를 모두 교체해 줄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예. 있다. 관련해서 이제 이번 주 빠른 이번 주 내에 국토부에 리콜 계획을 제출할 것이다. 라는 이제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한 1조 원 든다면서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제 전부 다 7만 7천 대 정도를 다 교체를 해 주려고 하면 1조 네. 원 정도가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거는 배터리가 좀 문제였다고 다들 이제 합의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기사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뭐 되게 혼란스럽게 지금 기사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LG화학의 공식적인 입장은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작년 10월에 이제 현대차 측에서는 배터리 셀의 제조 공정상의 이슈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지금 4개월 넘게 이제 재현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네. 셀을 넣어서 이제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 예. 실제로 거기서는 화재가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최종적인 조사 결과가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게요. 어떻게 네. 어떻게 조사를 하죠 그걸?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이제 공정상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예. 재현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게 좀 그렇게 확실하지가 않고 사실 많은 경우에 이 전기차 화재 사건이나 배터리 화재 사건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재는 예. 배터리에서 나는 건 맞거든요. 거기서부터 불이 네, 불이 시작되죠. 생각하는 건 맞아요. 예. 그렇지만 왜 거기서 불이 났느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ESS 같은 경우도 배터리를 너무 지나치게 예. 과충전한다든지 과방전한다든지 그런 배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경우들도 사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배터리 자체가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부품이기 때문에 딱 A에서 B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지가 사실 좀 쉽지가 않고요. 과거에 이제 뭐 배터리 화재 케이스들 보면은 뭐 원인 불명 이렇게 된 경우도 많고 그냥 이제 배터리의 안전성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치가 나오고 정확한 원인은 안 나오고 이런 네.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잘 만든 별 문제 없는 배터리도 뭔가 네. 차 안에서 연결하거나 하다 보면 과전류가 흐르거나 하면 불이 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배터리 문제는 네. 아닌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근데 뭐 다른 문제 없더라도 배터리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현대차와 이제 LG화학의 이 의견이 다른 것이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배터리를 전량 교체를 해주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1조 원 좀 넘는 규모의 비용이 발생을 할 텐데 그 비용을 LG랑 현대가 어떻게 나눠서
부담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뭐 조만간 나온다고 하는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알겠어요. 있는데요. 근데 조사 결과도 사실 확정적으로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 있겠죠. 상황인 거죠. 지난번에 ESS도 네, 대충 결과적으로는 무슨 말하는 네. 거야 저게? 무슨 이런 결론이 났잖아요. 결과적으로 예. 클리어하게 답은 없었죠. 그리고 그냥 보완하는 방향으로 사실은 진행이 됐었어요. 개인적으로 네. 어떻게 마무리될 걸로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마도 좀 클리어한 대답이 없이 이제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많지 않나. 돈은 누가 낼까요? 네. 그 1조 원의 비용은. 그렇게 되면 이제 현대랑 LG가 서로 이제 좀 합의를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으로. 누구 잘못인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우리 앞으로 계속 같이 가야 되니까. 그렇죠. 사실 그것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현대가 LG랑 같이 안 갈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예. 현대에서 계속 요구를 할 수 있겠지만 전 세계의 배터리 업체가 4~5개밖에 없고 그 중에서 뭐 한두 개 업체랑만 같이 가는 건 현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일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대랑 LG가 계속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적정한 선에서 결국은 협의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보겠습니다. 일이 가끔 발생하는 게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좀 더 뭐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네.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근데 과거의 ESS의 경우를 보시면 ESS는 이것보다 훨씬 더 좀 복잡하고 이제 네. 사실 지저분했었거든요. 많은 일들이 발생을 했었고 근데 결국 지나고 봤을 때는 단기적인 조정에 그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터진다고 해서 현대차가 전기차를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테슬라가 이제 가격을 6천만 원 낮춰가지고 전기차를 내놓고 있는데 모든 자동차사는 전기차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배터리 업체는 지금으로서는 믿을 수 있는 업체 4~5개밖에 없고 예. 특히나 이런 식의 화재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는 거는 더 검증된 배터리 업체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후발 업체들의 배터리를 쉽게 사용을 하거나 배터리 기술을 쉽게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그만큼 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럼 현대는 계속 LG 거 쓸 수밖에 없을 거라는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현대가 하나의 회사의 배터리만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상당히 좀 리스크를 지는 방향이 될 것 같고요. 예. 결국 선택할 수 있는 배터리 업체가 뭐 3~4개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배터리 업체들 사이에서도 뭔가 우열이 달라지든가 혹은 뭐 LG 입장에서 좀 뭔가 불리해진다든가 하는 것도 네 그런 이제 우리의 논란이 센티멘털의 네. 변화 말고는 없을 것이다. 결국은. 저는 사실 그렇게 봅니다. 뭐 일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LG가 배터리 이슈가 좀 더 많아 보이고 예. 언론상에 봤을 때 다른 회사들은 이제 배터리 이슈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출하된 배터리 양을 보면 LG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럼요. 우리나라에서 네. 제일 AS 소비자 불만 많은 차가 현대차예요. 네. 아, 네. 근데 현대차도 그렇지만 네. LG화학이 되게 오랫동안 배터리 비즈니스를 해왔고 생산 설비만 봐도 압도적으로 경쟁사보다 크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빈도가 많아 보이는 것이지 네. LG화학의 기술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뭐 경쟁사보다 이런 이슈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요즘 배터리 업계에서는 어떤 이슈가 좀 또 있어요? 네, 지난주에는 이제 SK와 LG의 이제 ITC 소송 결과가 이제 네. 확정이 돼서 이제 LG가 승소를 하고 SK가 일단 패소를 한 상황이죠. 네. 그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거는 일단 60일 내에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비토를 선언하지 않으면은 바로 효력이 발생을 해서 네. SK가 뭐 일부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10년 동안 이제 배터리랑 관련된 소재들을 미국으로 수입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예.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SK 입장에서는 앞으로 사업을 계속 하려고 하면은 이제 합의를 해야 될 가능성이 필요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LG에서도 뭐 공식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 SK에서 적정한 어떤 합의금과 또 이제 진정한 사과가 있으면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뭐 합의의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만 보면 아우 SK 큰일 났네. 코나 배터리 문제만 보면 아우 LG 큰일 났네. 네, 네, 네. 특히 현대차 입장에서는 네. 아 그냥 배터리 우리가 만들까 그냥? 네. 그래야 뭐 야 김과장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해야 네. 되는 거지. 뭐 네. 원인이 있으면 LG 김과장님 일로 와보세요 해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네.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은 소식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만들 곳은 여기밖에 없으니
실적에는 변화 없을 겁니다. 이게 의견이시군요. 그럼요. 네, 현대차가 지금 배터리를 만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개발을 해야 되고 공장을 지어야 되고 네. 그 만들어진 배터리를 가지고 신차에 적용을 해서 2년 동안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단 말이죠. 전기차 시장에서.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배터리를 만들어서 그걸로 경쟁력 있게 품질을 갖춘 배터리를 싸게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뭐 사실 그것의 경쟁력이 이렇게 높지 않은 가능성이 높죠. 뭐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네. 파나소닉이랑 뭐 5년 이상 JV를 해왔고 또 배터리를 굉장히 운영을 많이 해왔던 경험이 있는 회사이잖아요. 예. 근데 그 파나소닉도 지난 실적 발표 때 우리는 기존 배터리 업체들을 최대한 많이 쓸 거다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존 자동차 업체와 뭐 배터리 어떤 경쟁 구도가 바뀌거나 이럴 가능성은 많지 않고요. 뭐 이번 주, 뭐 다음 주 중에 해서 아마 이제 리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이며 할 또 예. 책임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 이제 아마 진행이 될 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있겠지만 조금 지나고 봤을 때는 뭐 제 생각에는 지난 이제 ESS 이슈처럼 결국은 좀 지나가는 이슈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도 배터리 만들죠? 네, 맞습니다. 거기는 조용해요, 왜? 네. 아, 네. 그렇죠. 네. 일단은 좀 뭐 삼성 그룹 자체가 조금 예. 증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약간 조심스러운 입장을 좀 계속 보이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상황이고요. 덜 팔리니까 네. 조용한 거예요? 아, 화재나 이런 이슈에 있어서요. 그런 네. 혹은 뭐 어디 뭐 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설비 자체가 LG화학이 네. 이제 작년에 한 120기가와트 아워 정도 되는 설비고요. 작년 기준으로 뭐 SK나 SDI 같은 경우 20에서 30기가와트 아워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이 풀렸고요. LG의 물량이 그게 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슈들이 좀 많이 있어서 보이는 것이지 네. 실제로 뭔가 LG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뭐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이제 어떤 뉴스가 그 뭐 주가이겠죠. 주가에 영향을 주는 네. 이슈가 될까요? 전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이제 물량의 업사이드 포텐셜입니다.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애널리스트들 이제 테슬라를 커버한 애널리스트들이 대체로 한 2025년에 테슬라 예. 몇 대를 팔 건가에 대한 전망치들을 보면 한 200만 대, 300만 대 정도 수준을 얘기하고 있어요. 올해 얼마라고 그랬죠? 8, 90만 대. 예, 8, 90만 예. 대. 예. 네. 근데 2025년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이후의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한 200만 대, 300만 대 정도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테슬라가 배터리 가격을 지금보다 20, 30%를 낮출 수 있으면 네. 그러면 정말 3, 4년 안에 25,000달러 전기차도 사실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 판매량 전망치가 훨씬 더 올라갈 룸이 생깁니다. 가격이 다운되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배터리의 원가 절감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 또 관련해서 이제 모델 2 그래서 25,000달러짜리 전기차랑 관련한 어떤 생산 설비, 생산 계획이라든지 중장기 전망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면은 중장기적으로 테슬라가 얼마나 많이 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시장에 이제 자신감이 생길 것 같고요. 그런 뉴스들, 즉 가격 떨어지는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네. 테슬라 입장에서는 네, 중장기적으로 판매량이 올라갈 수 올라갈 거니까. 특히 이제 모델 2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뭐 루머가 이제 막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루머 같은 경우는 뭐 당장 올해 말 뭐 내년 초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루머들이 네. 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좀 구체화 되거나 계획들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네, 그렇게 되면 좀 한번 이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FSD이죠. 이제 FSD 베타 버전이 지금 작년에 이제 베타 풀 셀프 드라이빙. 아, 네, 풀 셀프 드라이빙. 그 기존 대비 상당히 좀 개선이 된 예. 풀셀프 드라이빙 지금 베타로 그냥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걸 이제 상용화 가능하게 해주게 되면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아마 FSD 옵션 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1,000만 원 정도 옵션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그 정도의 기능을 구현한다 그러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구현이라고 할 때 그 정도라는 네. 게 뭘까요? 그 정도라는 게 일단 뭐 회전 교차로를 차가 예. 알아서 통과하는 것들. 예. 뭐 과거에는 사실 이제 뭐 좌회전도 좀 쉽지 않았잖아요. 네. 우회전은 해도 예. 근데 지금은 이제 회전 교차를 차가 판단해서 통과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금 나왔는데 그게 지금 일반인들한테 풀리지 않고 몇 명 신청한 사람들만 베타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완성이 되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적용이 될 텐데 그게 적용이 되는 시점도 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대략 언제쯤? 뭐 앨런 머스크는 되게 빨리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네. 뭐 그래도 올해 안에는 되지 않을까? 올해 안에 기술적으로는 네. 아까도 이제 모두의 잠깐 질문에
좋은 답을 해주셨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되고 안 되고 보단 네, 사회에서 그렇죠. 법규나 네. 혹은 다양한 이유로 그걸 네. 받아들이느냐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있을 것 같고 네, 그건 이제 국가에서 결정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우리나라 네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이거 사실은 테슬라 보조금 주기 싫어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기준인데 네. 제 생각입니다. 아, 네. 근데 그렇게 이제 국산차 보호하려고 하고 외국차 싫어하는 게 모든 나라의 정서인데 테슬라만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서 네. 현대차 할 수 있냐? 너네는? 아이 저 못하는데요? 아직은 안 돼. 이렇게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게 뭐, 참 길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어때요? 네. 근데 사실 이 FSD 옵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많이들 채택을 하고 있는 옵션이고요. 그래서 미국은 각 주별로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번 실적 발표 때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네. 이제 앨런 머스크의 답은 우리의 이제 기술적인 완성도를 보게 되면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일단 이야기를 한 상태고요. 네. 그래서 미국의 각 주별로 이제 어떤 판단들이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3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네. 2단계가 더 고도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상당 부분은 그 책임이 운전자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4나 5로 가는 것 정도의 허들이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예. 그래도 운전자는 편할 것이다 지금보다 더. 뭐 저는 되게 편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 딴짓은 네. 못해도. 딴짓은 못해도.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그냥 차가 저회전도 하고 이런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게요. 자율주행이 저는 언제 제일 필요하냐면 불법 주차하고 밥 먹고 있는데 누구 차 빼주세요 그러면 좀 네. 이럴 때만 잠깐 지가 알아서 빠져나오면 안 되나? 뭐, 네. 한 5분 후에 요 앞으로만 오면 좋을 텐데 뭐 이런 네. 생각하죠. 그렇군요. 저는 사실 보통은 사실은 그 고속도로 운행할 때 많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고속도로 그냥 장기간 이제 크게 이렇게 할 거 없이 가는 때 그렇긴 하죠. 그럴 때 이제 좀 불편하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는데 알겠어요. 또 새로운 접근이시네요. 고속도로에 저야 뭐 몇만 얼마 타겠어요. 차 빼라는 얘기는 하루에도 한 번씩 전화 받고 특히 우리나라는 네, 어디 뭐 그쵸. 최근에 지은 네. 아파트 아니면 네. 언제든지 차 빼라는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주거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참 네. 네. 그렇다 보니 절실합니다. 네. 테슬라는 생각보다는 큰 이슈는 없네요. 그 테슬라의 이제 목표 주가를 자꾸 올리는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분들의 논리의 변화는 어떤 포인트예요, 보통? 뭐 대표적으로 사실 가장 베어했던 애널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제 모건 스탠리 애널리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의 이제 업그레이드의 논리는 FSD였었어요, 사실. 소프트웨어 경쟁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진짜로 FSD가 돈이 되기 시작을 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FSD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가 회사의 예. 기업 가치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주된 로직이었죠. 그거 있는 줄 몰랐어요? 모르지 않았죠. 모르지 않았지만 이제 FSD 기능이 사실 올해 이 베타 버전이 출시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잘 나올 거라고는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 되게 기능이 잘 나왔고 그게 이제 나오면서 이제 좀 생각이 바뀌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렇군요. 뭔가 올리긴 올려야 되겠는데 찾는 거군요. 스스로 뭐 이제 그 애널리스트는 워낙 고수적으로 보셨던 애널리스트긴 한데요. 근데 뭐 충분히 저는 이해할 수 있는 로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충분히 이제 예를 들어 아크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네. 사실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시하게 보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네. 거기 같은 경우 사실 주된 포인트는 FSD거든요. 자율주행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네. 네. 주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는 오늘은 업데이트 안 해도 되나요? 네, 이제 오늘 또 이제 퀀텀 스케이프라는 네. 전고체 회사가 또 기술적인 발전이 좀 있다고 발표를 해서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거 저는 이제 뭐 전고체 자체가 기술이 얼마나 발전될지는 좀 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원가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도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퀀텀 스케이프가 지금 생산을 시작하는 시점이 빠르면 2023년, 2024년
2024년 정도입니다. 근데 테슬라가 그때 정도의 목표하는 배터리 가격이 지금의 절반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되게 좋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과연 그 시점에 얼마나 많은 원가 경쟁력, 얼마나 강한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양산해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제 테슬라가 그렇게 하기 전에는 좀 더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테슬라가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많은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같이 원가 절감에 지금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존 기술의 변화도 상당히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좀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레이 달리오라고 하는 네. 사람이니까 뭐 약점도 있을 수 있고 합니다만 꽤 유명한 투자자가 네네. 난 테슬라 다 털었어요. 네, 얼마 안 가지고 있었죠. 네, 그렇긴 한데 네네. 결국은 이제 뭐 테슬라라는 회사의 어떤 실체 의심은 아닐 거고 네.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서로 이제 의견이 다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하려는 거 한다는 인정을 우리가 한다는 가정하에서 네. 2025년에 테슬라가 몇 대쯤 팔 걸로 보통 아까 예상한다고 하셨죠? 일반적인 애널리스트 전망치는 200만 대, 300만 대 정도입니다. 네. 그때의 전체 자동차 시장 혹은 그 규모가 네. 어느 정도일까요? 전기차 시장이요? 예, 그러니까 2차. 다른 플레이어들은 얼마나 네. 팔까요, 그때? 근데 사실 그 전망치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죠. 기본적으로는 네. 한 2025년 정도면은 한 2천만 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앞서 말씀드린 나크 에서는 4천만 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 전체 상황이고요. 전체 전기차가? 네, 전체 전기차가. 2천만 대를 보수적으로 네. 잡고 테슬라는 네. 그 중에서 10분의 1 정도가 이제 지금의 전망치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근데 나머지들도 네. 거의 수백만 대 만드는 전기차 회사들이 나올 텐데 네네. 폭스바겐이고 뭐 현대차고 네. 뭐 그러면 네. 예를 들면 폭스바겐은 300만 대쯤 팔고 네. 테슬라가 한 200만 대쯤 팔면 네. 그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될까요? 그거가 이제 근데 사실은 200만 대를 팔 거라고 전망을 한다고 하면은 테슬라를 지금 사는 게 별로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200만 대는 이미 프라이스인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200만 대를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상이 나올 수 있느냐.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고 저는 그게 더 이상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2천만 대쯤 이제 만들어주는 시장에서 네. 테슬라가 보수적으로는 200만 대, 네. 긍정적으로 보면 뭐 500만 대라고 쳐보죠. 네, 네. 그러면 한 4분의 1 정도를 이제 전기차의 4분의 1이 테슬라야 네. 이런 상황인데 네. 그래도 4분의 3은 다른 네. 전기차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럴 때 그 회사들의 주가가 그럼 올라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테슬라가 낮아져야 되는 건지 지금은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랑 너무 밸류에이션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좀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이제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SLC 말하자면 줄어들면서 전기차가 네. 올라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토탈했을 때 밸류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25년의 그림도 그림이지만 2030년에 대한 그림은 사실 훨씬 더 강하거든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못하는? 일단 기본적으로 테슬라는 2030년에 2천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물론 하겠지만 그게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걸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뭐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용화가 되고 뭐 테슬라는 나가서 그걸 라이센싱 아웃하는 것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네. 되면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로 밸류에이션이 되기 시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냥 하드웨어 회사랑은 또 상당히 차별화되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의 테슬라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매기고 그게 합당하다고 보는 분들은 네. 앞으로 25년 후, 뭐 10년 후에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가 대부분 될 텐데 네. 그때 다른 폭스바겐 전기차나 그들은 그냥 계속 자동차 회사일 것이고 테슬라는 자동차도 파는 뭔가 다양한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갖는 전혀 차별적인 회사가 될 거다. 이 친구들은 못하는데 그런 가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군요. 네, 물론 자동차 회사들도 지금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기 예. 시작을 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속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미 테슬라는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이 돼서 시작이 됐고 그 경쟁력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드웨어의 경쟁력은 사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따라올 수 있겠지만 네.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은 사실 지금은 비교가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 그래서요?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5년, 10년 이후에 얼마나 그 갭을 벌어지느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현재로 봤을 때는 테슬라가 상당히 경쟁 우위가 있다. 그래서
주가가 물론 작년에 많이 올랐고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인지를 하지만 예.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들은 사실 실제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게 또 시장의 기대를 넘어설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많은 상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 질문은 지금 테슬라를 이제 아우 못 샀네. 아이, 의심하지 말걸. 이런 분들이 네. 야, 폭스바겐이나 도요타도 지금은 못 따라가는 거 인정. 네. 5년 후 10년 후면 다 따라가지 않을까? 비슷하게? 라고 네. 생각하면 10년 투자할 생각하고 이거 사서 기다리고 있을까? 이제 하는 얘가 테슬라 따라가든 테슬라가 내려오든 네. 대충 맞춰주겠지? 네. 라는 상상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네. 그런 투자 아이디어가 어떤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네. 글쎄요. 근데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뭐 일단 그런 부분 일단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알겠어요. 이제 사실 자동차 업체 시작하는 거잖아요. 전기차 플랫폼도 이제 나오는 거고 OTA 된다. 업데이트도 이제 되는 맞네. 거고 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실제로 아마 뭐 빠른 시간에 확인이 된다 그러면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영향을 주겠죠. 현재로 봤을 때는 이제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있어요. 조금 계속 늦은 상태이고 그 갭을 테슬라는 또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네. 반성하자 자동차 회사들. 알겠습니다. 오늘도 그런저런 재밌는 이야기 또 유익한 이야기 해주셨네요. 미래세대의 박연주 선임연구원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